우와. 아 좋습니다. 무통신경이 이쪽에 있거든요. 찍어주면 이쪽 죽었고요. 반대쪽도 찍어주면. 네, 지금 몸통은 심해가 다 됐습니다. 네, 낚시장 비룡입니다. 지금 출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오늘도 출간 낚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내리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았고요. 사이즈가 괜찮은 문효징어가 첫 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오. 야, 도착하자마자 와, 놔주지를 않아요 지금. 아, 아주 좋은 사이즈. 야, 오늘도 아 키로급 던지자마자 나와주네. 던지자마자 이야, 너무 끌어안아가지고 놔주질 않아요. 야, 아주 우와. 와, 좋습니다. 야, 떨어지자마자 시원한 입질. 자. 사이즈가 좀 크니까 심해 영상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몸통신경이 이쪽에 있거든요. 찍어주면 이쪽 죽었고요. 반대쪽도 찍어주면. 네, 지금 몸통은 심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미간 사이를 이렇게 찔러주게 되면 이렇게 다리까지 하얘지는, 이렇게 완전히 심해가 되고요. 아, 시즌 끝나기 전에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사이즈 손맛도 좋고요, 입맛도 좋고. 아, 문효징어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지금 도착해서 첫 캐스팅에 사이즈 아주 좋은 키로급 문효징어가 바로 나왔고요. 입질도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툭툭 치고 바로 이제 탁 끌어안은. 네. 입질하는 영상을 제가 담지 못했지만, 아, 오늘도 왠지 좀 마리스가 나올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열심히 낚시 해보겠습니다.
내려와 줍니다. 굉장히 짭니다. 네. 요 버프에 묻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먹물 맛을 봤는데요. 아, 굉장히 진하고 짜네요. 일단 오랜만에 잡힌 분이어서 기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혹스러움이랑 네. 그리고 이런 흔적들. 아, 여기 뭐 지금 조끼랑 잠바 이거 세탁하고 처음 입은 건데 그러세요.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 위에 떠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참 뭔가 힐링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잡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또 다음에 좀 더 많이 잡아서 좋은 영상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